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7월 25일 월요일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포항에서 지지자 100명과 함께 송도해수욕장 치킨집에서 깜짝 만남을 가진 이후의 배편을 통해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울릉도에서 사전에 만남을 신청한 당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포항과 울릉도 방문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지자들과의 만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산 문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8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자부담액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반환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소 사건이 1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 6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낸 취소 소송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법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 벽보에 자갈을 던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과 다툰 남편이 평소 윤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을 위해 신라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알아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낭산 도리천 가는 길, 신과 왕의 숲으로 등의 전시회와 어린이 박물관, 신라 역사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사면 선생의 후손인 이재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되찾은 국가 토지보상금 전액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기부했습니다. 공탁금을 지급받은 이재현 씨는 무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사 및 학술 연구를 통해 그분들의 애국과 희생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보상금 전액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전달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지인을 만나러 안동에 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나주, 목포 등지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남에서 차를 훔쳐 안동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표된 대구와 경북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